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교회 찬양대실에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 이곳에서 찬양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졌었는데요. 우리 앞으로 또 이곳에서 그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된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4장 전반부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한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14장 1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아멘.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을 추구하며입니다.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지요. 예언, 방언, 병고치는 은사들. 이런 은사들은 어떤 기능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본질입니다. 그래서 사랑 없는 예언은 남을 정죄하기 쉽고요. 사랑 없는 방언은 울리는 꽹과리 같이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사랑 없는 병고침은 무당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면 돈 장사하는, 돈벌이 장사하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될 수도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모든 은사의 본질이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신령한 것들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은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사들은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모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필요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면서 쭉 본문이 나오고 있죠. 자, 먼저 방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내가 영으로 소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이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자, 누가 나와서 대표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는데 어떤 분이 나와서 대표 기도를 방언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무슨 말 하는지를 알아들을 수가 없게 된 것이죠. 또한 내가 당신에게 축복을 해주겠습니다 하는데 또 방언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방언을 잘 사용하는 사람은 뭔가 신령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효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덕을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예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열매가 맺히는데요. 14장 3절을 보시면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언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너무 신비하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언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깨달아서 그 주신 마음, 그 주신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이게 예언이죠. 그럴 때에 그 예언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권면을 받고 위로를 받고 그리고 교회에 덕을 세우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신령한 은사들 많이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깨닫고 그 주신 마음, 주신 그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잘 나누는 그런 영이 맑은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잘 깨닫고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들에게 잘 증거하는 주님의 귀한 사명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에 덕을 세우는 그런 은혜로운 교인들,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